안녕하세요. VCG입니다. 오늘은 파워디렉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무료로 동영상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제목과 화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 혹은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편집을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면 재생 버튼과 플러스 모양의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은 각 소스를 미리 보기로 재생하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 각 소스를 가볍게 터치해주시면 앞뒤 동그라미를 드래그하여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왼쪽 연필 모양을 누르면 속도, 회전, 보정까지 가능합니다. 원하는 구간에 파란색 선을 위치한 후 칼 모양을 누르시면 컷 편집이 됩니다. 자막 추가는 왼쪽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타이틀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양한 효과를 미리 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삽입됩니다. 소스 사이사이에 생기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X를 누르면 많은 영상 효과들이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고 오른쪽 네 번째 재생 버튼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장 잘 어울리는 효과를 선택해주세요.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메뉴 필름 모양을 눌러 비디오 제작을 눌러줍니다. Full HD는 유료만 가능하니 HD를 선택하면 영상 제작이 완료됩니다. 설정 버튼에서 비디오 자습자를 누르시면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